나는 걸그룹 멤버에게 대시를 받은 적이 있다. 정답은 반갑습니다. 쇼킹 라이어 진행을 맡은 이승국입니다. 쇼킹한 심리 게임에 초대된 50인의 라이어 헌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게임 룰 숙지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라이어가 공개한 문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하셔야 됩니다. 틀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탈락하시게 되고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살아남는 라이어 헌터가 오늘의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최종 상금은 500만 원에 걸려 있습니다. 상금 타실 자신 있나요? 네! 타가실 준비하고 오셨나요? 네! 제가 알기로 오늘 등장하실 라이어 분도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오늘의 라이어는 누구일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라이어! 등장해주세요!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연예 프로그램 환승연애의 주역! 내배누의 창시자! 육수 끝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엄친아! 정형규 씨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오, 대박이네. 정말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생겼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잘생겼는데? 안녕하세요, 정형규입니다. 오늘 게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란 게 형규 씨가 이미 들어와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등장하셨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5번 라이어 헌터뷰. 내일 도착을 해서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현규 김민규입니다. 뭐 제가 제 문제 맞추는 거니까 못 맞출 리가 없고 결승에서 봐요 누나. 나 영광입니다.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쇼킹 라이어만에 존재하는 특별한 서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라이어로서 거짓일 땐 최선의 거짓말을 행하고 진실일 땐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대 라이어 정현규. 저는 문제만 알고 있고 저도 정답을 모르는 상태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편도 도와드릴 수 없다는 점 숙지시켜드리면서 제1회 쇼킹 라이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짓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다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확신이 있어서 꼭 우승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내 IQ는 멘사에서도 측정하지 못했다. 내 IQ는 멘사에서도 측정하지 못했다. 문제가 바로 공개됐습니다. 거짓 진실을 판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질문이 있다. 얼마든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차례차례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손 드신 38번 헌터. 멘사 IQ 검사를 혹시 언제쯤 하셨나요? 18년도 즈음에 한 것 같아요. 31번 헌터 손 드셨습니다. 멘사에 들어가려면 기준이 넘어야 되잖아요. 멘사에 입사할 수 있는 기준은 148인 걸로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시험 결과가 156이 나왔습니다. 45번 라이어 헌터 손 드셨습니다. 멘사에 가입하게 되면 카드를 주는데 카드 색깔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흰색과 까만색으로 되어 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측정 불가라 하셨는데 측정 불가가 나오려면 특정 점수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 특정 점수가 기억나시나요? 156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라이어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트루, 거짓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False로 이동해주세요. 측정 불가 레벨이 정확히 몇인 줄 아느냐, 멘사 회원 카드는 어떤 색깔인 줄 아느냐, 그 질문들에 관해서 꽤나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고요. 이 답변들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되시면 건너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False 쪽으로 건너가시면 됩니다. 지금 제 눈에 보기에는 False 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아 보이고요. 저 그러면 이쪽 계신 분한테 질문을 좀 해도 돼요? 좋습니다. 38번 헌터, False 팀에게 질문하신다고 했습니다. 아까 질문 제일 많이 하신 그 45번 분이 약간 멘사에 대해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볼즈 가 있는데 혹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볼즈 가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멘사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헌터들 사이에 신빙성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수험 생활을 하고 있고요. 사실 멘사는 하나도 몰라요, 진짜.
저 상담교육 석사입니다. 심리검사 담당. 제가 알기로 최고 점수부터는 그냥 똑같이 156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담심리학도에 설득이 먹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너오고 계시거든요. 오, 많이 넘어왔어. 3초 마지막 드립니다. 3, 2, 1. 2분까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영규 씨.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입니다. 25번 헌터가 많은 분을 살렸거든요. 그분이 많은 분들을 살려주셔가지고 좀 감사하면서도 조금 이제 말을 아꼈으면 좋겠다. 다음 라운드에서 많이 털어야겠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만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멘사 시험을 만점 받으면 156이 나오고 그 이상의 측정이 안 되고 더 상위 기관에서 측정을 다시 하라는 연락이 오죠. 그 정도로 똑똑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숨값 10만 원 트로피에 반납하신 후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 정도 남았습니다. 과연 이 승부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공개해주세요. 환승연애 출연,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했다. 환승연애 출연,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했다. 27번 헌터 손 드셨습니다. 반대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방송 쪽 일을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반대를 하셨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하면서도 나오고 싶으셨던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한 번쯤은 카메라 앞에 서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흔히 말하는 이제 땡깡을 부렸습니다. 감성적인 접근을 하셨다고 하고요. 헌터분 질문 이어가주세요. 부모님께서 땡깡을 받아주셔서 그 잘생긴 얼굴을 세상에 알려도 된다 허락해 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반대를 하셨었고 사실 방송도 이제 잘 안 보셨어요. 아, 이거 어렵다. 43번 헌터 손 드셨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 트루와 폴스 중에 어디로 더 출연자분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나요? 저는 뭐 반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사실 방송 출연에 관한 부모님과의 갈등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부모님들 오히려 방송을 권유하시는 경우도 있죠. 과연 현규 씨의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을지 트루팀의 가장 강한 확신을 갖고 계신 분. 네. 제가 살짝 이제 연애할 때도 그렇고 약간 유교 성향이 조금 있는 편인데 제가 부모님이었다면 전 애인과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 나는 너 영 내키지가 않아. 아, 너 그런 거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니?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폴스 팀 중에 나는 100% 이거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확신하는 분 계신가요? 41번 분. 제가 딱 보니까 부모님이 반대할 집안이 아닙니다. 굉장히 쿨하시고 즐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루 한번 나왔으니 폴스 한번 나와야죠.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5번 헌터가 고심 끝에 폴스로 일단 넘어가셨고요. 마지막 3초 드리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확정. 형규 씨, 정답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정답은 거짓입니다. 아이고, 환희의 도가니입니다. 너무 많이 남았다.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열심히 해서 다 떨어뜨려야겠다. 몇몇 분들이 지금 이제 형규 씨 가족 이랬을 것 같다 좀 추측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때요? 정말 쿨하고 전혀 반대가 없었나요? 집안 자체가 약간 미국식이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시죠. 그럴 것 같았어. 탈락하신 세 분은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공개해주세요. 난 20살 때 서울대 입학 실패 이후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했다. 아버님이 먼저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제안을 하셨었나요? 물려받으라고까지는 안 하셨고 차근차근히 이제 실물을 보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본인이 먼저 아버님께 말씀을 드린 건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20살 때 만약에 단번에 합격을 하셨으면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되셨었나요? 대학교 졸업하고 경영대학원 나오고 은행권을 갔다 와서 사업을 하는 게 이제 제 원래 진로였습니다. 당황하거나 긴장하진 않았어요.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번 문제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트루,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false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셨겠어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하셨으면 그냥 6년이나 도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도전 의지. 어차피 같은 쪽의 일이니까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울대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라가지고요. 제가 소수인 게 싫어서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5번 마지막 발언 하시겠어요? 저는 그 형규 씨 따라하려고 형규 씨가 했던 말들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계속 봤거든요. 형규 씨가 되게 고집 있는 친구구나라는 걸 느꼈었어요. 김민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저의 성격과 비슷했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하고. 그렇게 쉽게 실패했다고 그냥 바로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마지막 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초 드립니다. 3, 2, 1. 확정. 더 이상 건너가실 수 없습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나는 20살에 서울대대학교 진학에 실패한 후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을 했었다. 정답은? 진실이면 실망할 거야. 정답은 거짓입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는 전혀 주고받은 적이 없는 건가요? 부모님은 이제 많이 관여를 안 하시는 편이고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응원을 해주십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예측하신 것처럼 신뢰가 굉장히 바탕이 된 가정인 것 같고요.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네 번째 라운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공개해 주세요. 현금 23억 때문에 온 가족이 쓰레기장을 뒤진 적이 있다. 저 쓰레기장을 왜 뒤지셨어요? 집안 어르신께서 책 사이에 껴서 보관을 하셨었는데 그거를 실수로 버리는 바람에 쓰레기장을 뒤지게 되었습니다. 아. 난 이거는 나는 확신해. 느낌이 온다. 확신해. 사실 제가 패널이었어도 문제를 보자마자 23억이란 구체적인 숫자를 왜 넣었을까의 의문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참으로 갔었을 것 같아요. 투르에 오셔서 모두가 다 탈락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은 23억 원 때문에 온 가족이 쓰레기장을 뒤진 적이 있다.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정답은 진실입니다.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거부터 차근차근 가보죠. 그걸 버리신 분은 아버지셨어요? 제가 버렸습니다. 다행히 수표라서 아예 분실된 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다시 받았습니다. 살면서 그럴 수도 있고 너 탓도 아니고 괜찮단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답은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공개해주세요. 내 중학교 성적은 내신 2등급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떠오르시는 질문 자유롭게 던져주세요. 사람이라면 인생 최대의 고비인 중2병을 맞게 되는데요. 중2병 시기에도 성적이 저렇게 유지가 잘 되셨었나요? 그냥 이제 롤을 하게 되면서 안 좋았었던 적 한 번 말고는 계속해서 이제 등수엔 큰 변화가 없었었습니다. 확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시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비언어적 메시지? 단서들이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5초 정도 선택하실 시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건너가시면 안 돼요. 형규 씨,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정답은 거짓입니다. 실제 중학교 때 성적은 어느 정도였어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아예 안 했고 꼴찌로 졸업을 했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공부를 열심히 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아까 잠깐 롤을 살짝 말씀하셨잖아요. 게임하느라 좀 성적이 내려갔다 하셨는데 롤을 정말 좋아했어서 프로 제의를 받을 정도로 잘 했었습니다.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시즌 2 때부터 해가지고 500등, 1000등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탈락하신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어느새 6라운드로 돌입하게 됐습니다. 반환점을 돌았고요. 6라운드 문제 공개해 주세요.
난 고등학교 때 아이돌 기획사에서 카메라 테스트까지 받고 합격했었다. 야, 어렵다 이거. 이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어느 회사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큐브. 큐브? 그러면 회사 위치가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압구정에 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 어떻게 하셨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들어가서 이제 춤 시키고 노래를 시켰었습니다. 그 춤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서. 맞아, 이것도 너무 갑작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왔는데 나도. 나도 되게 갑작스럽게 왔어요. 언젠가 방송에서 이 춤도 보기를 너무 기대하겠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24번 헌터 질문해주세요. 혹시 어떤 질문을 받으셨는지? 그냥 노래 잘하냐, 춤 잘하냐, 이러고 이쪽 생각 있냐.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나중에는 아깝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었어요. 좋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문제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true,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false로 이동해주세요. 10, 9, 8, 7, 저 얼굴에 뚝딱이 어디 붙어요. 5, 4, 3, 뚝딱이요. 아니 저 2, 지금 초계 여왕이 여기 있어요. 1. 나는 고등학교 때 아이돌 기획사에 캐스팅되어 카메라 테스트를 받고 합격한 적이 있다.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정답은 거짓입니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한 8라운드쯤에 끝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명함은 진짜 많이 받았고 나중에서야 얘기지만 서울대를 못 가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다, 공부가 1순위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떠나가신 김민규님. 형, 이제 못 빼겠네요. 아, 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농락당한 기분이에요. 감해봐요, 현규. 라운드는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경기 씨, 7번째 문제 공개해 주세요. 나는 다이어트를 위해 사랑니를 한 번에 네 개를 뽑은 적이 있다. 첫 번째 질문 주세요. 이 한쪽씩 뽑으라고 병원에서 권유를 주시는데 병원에서 별 말이 없으셨나요? 안 되는데 이제 제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셨습니다. 23번 한 더 질문해 주세요. 아, 네. 다이어트랑 사랑니랑 어떤 관련이 있어서 한 번에 네 개를 뽑으셨나요? 사랑니 네 개를 뽑으면 씹지를 못하고 음식을 못 먹으니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네 개를 한꺼번에 뽑았었습니다. 좋습니다. 50번은 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질문해 주세요. 네 개 다 뽑으시고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하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궁금합니다. 3일부터 기능을 하기 시작했고 완전한 회복은 한 일주일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짓말이 맞지 않을까요? 저도 치과 치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양쪽을 한 번에 했다는 얘기를 믿음이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문제들 토대로 생각하면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진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어요. 이게 의사 선생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웬만하면 안 해줄 텐데 설득이 되던가요?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이제 사랑니 발치 전문 병원이었고 완강히 부탁을 드렸죠. 이제 밥 안 먹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뽑아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사랑니 네 개를 뺀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7라운드 정답 트루 축하드립니다. 탈락하신 분들은 10만 원을 반환하신 후 퇴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라이어 헌터가 남았고요. 문제는 세 개가 남았습니다. 23번 헌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리한 접근을 해주셨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있는 얘기니까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세요? 광고 대행사 다니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를 다니고 계시고요? 네. 지금까지 현규 씨 거짓말하시는 것도 보고 문제를 계속 풀어보셨어요. 지금 파악한 현규 씨의 어떤 습관 있나요 없나요?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파악했습니다. 23번 분은 뭔가 파악을 하셨다고 했고요. 50번 헌터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으셨는데 최후의 2인이 되셨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근무하시면 지금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 선생님이세요? 저 이비인후과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네. 계시고요. 50번은 또 조용히 살아남으셨는데 현규 씨라는 사람이 파악이 되시나요? 저는 그냥 오늘의 어떤 그 비언어적
그걸로 판단한 게 아니고 일단 문장을 보고 처음 떠올랐던 생각을 조금 굳혔던 것 같습니다. 형규님의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 바로 생각나는 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후의 2인이 남았고요. 문제는 3개 남았습니다. 저와의 심리게임 잘 즐기고 계신가요? 혹시 이제까지 모든 정답을 맞히셨다면 진짜 브레인들이 모인 모바일 마피아 게임에도 도전해보세요. 8라운드 문제 공개해주세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카페에 200억 프랜차이즈 투자 제의가 들어왔다. 이번 라운드는 1대1 블라인드 질문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질문하시는 걸 다른 분은 들으실 수 없어요. 내 질문은 나만 답을 얻어갈 겁니다. 온전히 나만의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략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5초 뒤에 시간 세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질문 시작해주세요. 그 제의가 들어온 채널이 어떻게 될까요? 이메일로도 오고 이제 카페로도 찾아왔었습니다. 카페 위치가 어떻게 되시나요? 많이 공개된 바가 있는데 이제 6개가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 있고 이제 백화점에도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6개는 다 똑같은 상호인가요? 다 같은 상호명입니다. 들어왔을 때 흥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실력이 있는 브랜드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졌고 많이 인정을 받는구나 이 브랜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애초에 사업 구상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아무래도 카페는 이제 한두 지점으로는 수익이 크게 안 나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수익화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도 염두에 두고 있었었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번 역시 2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카페가 있으신 걸 몰랐는데 언제 시작하시게 된 건지. 카페는 2017년부터 이제 다른 대표님이 이제 지속해서 경영을 해오셨고 이제 친분을 유지를 하다가 제가 그 전체에서 지분 일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같이 경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쭤봐도 되나요? 그거는 이제 경영 관련된 거라 이제 아, 대답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아, 저는 사실 오늘 질문들을 통해서 제 생각이 바뀐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질문을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고 생각하면 진짜 진짜 이분 쉽지 않다. 이분은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본인이 선택할 신념에 따라서 쭉 갈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죠.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문제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true,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false로 이동해 주세요. 오! 이야! 확신을 갖고 기다리고 계세요. 좋습니다. 8라운드. 형규 씨,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정답은 거짓입니다. 이야! 사실 여자분 질문이 더 예리했어요. 그래서 더 예리하셔서 틀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고 저는 그걸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는 모든 답변지가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오히려 남자분이 심상치 않았어요. 잘못하면 내가 지겠다 생각이 들었죠. 굉장히 숨막히는 대결이었습니다. 폴스를 선택하신 50번 헌터 최후의 한 분으로 다음 라운드 도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3번 헌터 고생하셨고요. 50번 헌터님 남은 문제 두 문제입니다. 두 번만 더 집중하시면 500만 원 타가실 수 있어요. 다음 두 문제도 직감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근데 보통 이런 게 이제 말을 이렇게 하면 네. 그게 끊긴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좋습니다. 흐름 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문제, 경규 씨 바로 공개해 주세요. 나는 걸그룹 멤버에게 대시를 받은 적이 있다. 너무 궁금한 문제거든요. 떠오르는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던져주세요. 환승연애 출한 후의 일일까요? 전의 얘기입니다. 전에는 혹시 어떤 경로로 대시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인스타그램 DM으로 받았습니다. 답장은 하셨을까요? 상관없겠지만 뭐 했습니다. 지금 현역이신가요? 걸그룹 분이? 그때는 활발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활동을 안 하는 현역에 계신 연예계분께 저런 DM을 받으셨던 적이 한 번 이상이실지 아니면 그분이 유일하실지 그 연예계를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제 걸그룹으로 규정짓는 걸그룹은 한 분이세요. 질문과 답변의 공방이 이어지고요. 지금 저는 이 아래에 있는 입장에서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추가 질문을 할수록 제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질문하고 좀 더 생각해 주세요. 스토리텔링 관련해 가지고 머릿속에 구상을 해놨었는데 그분은 안 들으시더라고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진실이라고 생각되면 트루, 거짓이라고 생각되면 false로 이동해 주세요. 난 진실 같은데. 진짜요? false로 이동하셨습니다. 바꾸실 마음 없고 이게 확정인 답변인가요? 네, 확정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나의 첫 번째 감을 조금 더 믿고 가신다는 말 같아요. 아홉 번째 문제면 엄청난 난이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문제를 여기서 낼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고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다각도로 접근을 해주셨어요. 과연 이 감은 맞았을지. 나는 걸그룹 멤버에게 대시를 받은 적이 있다.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정답은 거짓입니다. 눈물났어.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아 이게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의도를 해석하려고 하는 게 먼저구나. 제작진분들이 이 문제를 왜 냈는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이셔서 오히려 제 거짓말을 안 들으신 게 전략적으로 되게 훌륭했던 것 같아요. 10라운드 문제 공개해 주세요. 나는 내년 상반기에 공개 예정인 드라마에 나올 예정이다. 궁금한 게 있으실 경우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송에 대한 생각이 출연 전에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출연을 하시고 방송에 대한 어떤 시각이 많이 바뀌셨나요? 운 좋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인지도를 쌓게 돼서 다양한 걸 경험해보고자 곧 프레스가 나가거든요. 그러시군요. 근데 저도 되게 다양한 걸 좋아하는데 벗어나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사실 현규 씨도 똑같으실 것 같고 이 연예계 쪽으로 조금 트는 것도 고려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이제 완벽히 틀 생각은 없고요.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트레이닝도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고 그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안 놓치는 타입입니다. 이거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 촬영 시작은 안 하신 걸까요? 아, 네. 아직 촬영은 시작 안 했습니다. 맡으신 배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는 없겠죠? 제 이미지랑 잘 맞는 주조연을 받아서 이제 진실 같은데? 네, 저는 질문을 멈추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신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할 시간 드릴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쉽지 않다.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동해 주세요. 거짓을 선택하셨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인다고? 제가 생각하는 현규님은 이미 경험으로 얻으신 것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조금 더 본업에 충실히 하자 소신껏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규 씨,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되게 스마트하시네요. 끝입니다. 스마트하시네요 라고 했던 게 저의 나름 심리점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은 왜 칭찬을 하지? 왜 저렇게 끝내버리지? 내가 맞춘 건가? 약간 긴가민가 하게 되면서 흔들릴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하게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떠올랐던 생각이 조금 굳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년 상반기에 방영 예정인 드라마에 출연할 예정이다.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준비된 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라이어 헌터 50번이 최종 우승자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분명히 이 정도면 속아 넘어갈 만한데 저는 라이어로서 정말 잘했는데 그분은 라이어 헌터로서 너무 잘하신 거죠.
황금 따면 이거 해야지 계획하신 거 있어요? 아버지가 칠순이셔서 올해 해외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상금에 거기에 보태겠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50번 원 또 너무 축하드리고요. 탈락한 라이언터분들 아래로 내려와주세요.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 그림에서 시작해서 혼자 남으시는 거예요. 우승하신 소감 간단히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좋은 프로그램 기획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규 씨도 뭐 게임의 승패에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결국은 패배하시긴 했거든요. 제 성격을 토대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속일 수가 없겠구나. 엄청난 추론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마지막으로 50번 헌터분께 트로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쇼킹 라이어 라이어 헌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현규 씨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쇼킹 라이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현규님의 성향이랑 저의 성향이라든지 좀 저랑 겹치는 게 조금 있었어서 저한테 그러면 유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1대 라이어이자 1대 탈락자이자 최초 탈락자로서 거짓말을 99점 했고 그분은 라이어 헌터를 100점짜리 한 거죠. 근데 저 거짓말 되게 잘하지 않았나요?